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SF 공포소설로 조지 R.R. 마틴의 샌드킹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뜬금없는 소개인데요. 오래전에 판타스틱이라는 잡지에 수록된 단편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뭐 재미있는 소설 소개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소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시 찾아 읽어보았는데 역시 재밌더군요. 그래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R.R. 마틴은 왕좌의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SF 잡지 옴니 1979년 8월호에 발표되어서 SF 문단의 3대상인 휴고상, 네뷸러상, 로코스상을 모조리 휩쓴 명작입니다. 볼더 행성의 외딴 저택에서 살면서 조금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공이 어느 날 새로 생긴 상점에서 샌드킹이라는 신기한 동물을 사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샌드킹을 구입하는 장면을 읽어보죠. 손님께선 손님을 숭배하는 동물을 길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는 씩 웃었다. 그래, 한때는 그런 것도 길러보았지. 하지만 지금 난 애완동물한테 숭배 따위를 받고 싶지는 않아. 뭐, 난 단지 재미있는 것을 원할 뿐이야.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원은 여전히 그 기묘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로 말했다. 제가 말한 숭배란 글자 그대로의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마침 손님의 취향에 딱 들어맞을 만한 것이 있군요. 워가 말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녀는 반짝거리는 카운터들 사이를 빠져나와 인공 별빛 아래의 안개로 뒤덮여 있는 긴 통로로 크레스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안개의 벽을 통과해서 가게의 다른 구획으로 갔다. 이윽고 그녀는 커다란 플라스틱 용기 앞에서 멈춰섰다. 크레스는 수저로군 하고 생각했다. 워가 가까이 손짓으로 와서 보라는 시늉을 했다. 용기로 가까이 다가가서 내부를 들여다본 크레스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수조가 아니라 육생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테라리움이었다. 내부는 가로세로 2m의 조그만 사막을 이루고 있었다. 흰 모래는 희미한 붉은 조명을 받고 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현무암, 석영, 화강암 따위의 바위 조각들이 널려 있다. 용기의 네 귀퉁이에는 성이 하나씩 서 있었다. 크레스는 눈을 깜빡거리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들여다본 다음 처음에 받은 인상을 수정했다. 실제로 서 있는 성은 세 개뿐이었고 네 번째 성은 기울고 허물어져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돌과 모래를 써서 만든 다른 세 개의 성은 조잡했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성의 흉벽과 둥근 주랑 현관을 조그만 생물들이 기어오르거나 기어다니고 있었다. 크레스는 플라스틱 표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대며 물었다. 곤충 일종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 형태입니다. 지능도 곤충보다 높습니다. 손님의 샘블러보다는 훨씬 더 영리하지요. 샌드킹이라는 동물입니다. 곤충이야. 크레스는 용기에서 얼굴을 대며 말했다. 이것들이 얼마나 복잡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부탁이니 지능 운운하면서 나를 현혹할 생각은 하지마. 이렇게 작은 몸짓에는 가장 원시적인 뇌밖에 들어갈 수 없잖아. 이들은 집단의식을 공유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 용기 안에 있는 유기체는 세 마리 뿐입니다. 네 번째 놈은 죽었습니다. 파괴된 성이 하나 보이시죠? 크레스는 다시 테라리움을 들여다보았다. 집단의식이라고? 흥미롭군. 그러고는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봤자 결국 특대 사이즈의 개미 농장에 불과해. 난 이보다는 나은 걸 기대하고 있었어. 서로 전쟁을 한답니다. 전쟁? 크레스는 다시 한번 용기 안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의 색깔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워가 말했다. 그녀는 제일 가까운 쪽의 성에서 우글거리는 샌드킹들을 가리켰다. 그중 한 마리가 용기의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크레스는 가까이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곤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크기는 기껏해야 손톱만 했고 여섯 개의 다리와 몸통 전체를 둘러싼 여섯 개의 조그만 눈을 가지고 있었다.
위협적으로 생긴 큰 턱을 딱 닫고는 가늘고 긴 한 쌍의 더듬이를 허공에서 휘젓고 있다. 더듬이, 턱, 눈, 다리는 찌르기에 가까웠지만 몸 전체를 뒤덮고 있는 갑각은 칙칙한 주황색이었다. 이건 곤충이야. 크레스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곤충이 아닙니다. 원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샌드킹의 몸집이 더 커지면 갑각으로 된 외골격은 허물처럼 벗겨집니다. 더 크게 자란다면 말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용기 안에서 키우면 현재 상태보다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크레스의 팔을 잡고 용기 주위를 돌아 이웃하는 성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이 성에 있는 것들의 색깔을 살펴보십시오. 크레스는 용기를 들여다보았다. 아까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곳의 샌드킹들은 죄다 새빨간 갑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듬이와 턱, 눈과 다리는 노란색이었다. 크레스는 용기 너머를 흘끗 보았다. 아직 건재한 세 번째 성에 사는 놈들은 희끄무리한 갑각에 붉은색의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전쟁을 합니다. 워가 말했다. 심지어는 휴전을 하거나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지요. 저 네 번째 성이 파괴된 것도 다른 세 성의 놈들이 동맹을 맺은 결과입니다. 검은색 샌드킹들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자 다른 세 세력이 동맹을 맺고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크레스는 아직도 미덥지 않다는 투였다. 재미있게 하겠지. 하지만 곤충들도 서로 싸우잖아. 곤충들은 사람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워가 말했다. 뭐라고? 워는 미소 지으며 성 하나를 가리켰다. 크레스는 그것을 쳐다보았다. 성의 가장 높은 탑의 벽면에 얼굴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 크레스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잘라워의 얼굴이었다. 어떻게? 제 얼굴에 홀로그램 영상을 용기 내부에 투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놓아두었죠. 신의 얼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샌드킹은 초보적인 초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근접 텔레파시라고나 할까요? 가까이 있는 저의 존재를 느끼고 제 얼굴로 자기들의 성을 치장함으로써 저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성에는 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이었다. 성벽에 조각된 잘라워의 모습은 차분하고 온화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크레스는 그 세공술에 경탄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앞발 두 개를 팔처럼 쓰는 겁니다. 게다가 앞발 끝에는 일종의 손가락이라고 할 만한 세 개의 작고 유연한 덩굴손이 달려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든 전투를 벌일 때든 서로 협동도 잘합니다. 같은 빛깔의 모빌들은 모두 하나의 집단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크레스가 이렇게 말하자 원은 미소지었다. 저 성 안에는 모가 살고 있습니다. 모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겁니다.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죠. 모는 글자 그대로 모체인 동시에 위장 역할을 하니까요. 모는 암컷이고 크기는 주먹만하고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실 이 샌드킹이라는 이름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빌들은 인간의 계급으로 치면 농노나 전사에 해당하는 존재이고 진짜 지배자는 여왕격인 모이지요. 하지만 이런 식의 비유도 사실은 오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성이 하나의 자웅동체 생물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견해입니다. 뭘 먹고 사는데? 모빌의 경우에는 죽처럼 반쯤 소화된 것을 성 안에서 받아먹고 삽니다. 모가 며칠 동안 소화시킨 것을 받아먹는 겁니다. 모빌의 위장은 그 죽 이외엔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모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들도 며칠 못 가 죄다 죽어버리게 되죠. 모는 아무것이나 먹습니다. 따로 먹이값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음식 쓰레기라도 모에겐 훌륭한 먹이가 되니까요. 산 것도 먹나? 크레스가 묻자 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는 다른 성의 모빌들을 먹으니까 산 먹이도 물론 먹습니다. 실로 흥미롭군. 그가 말했다. 이놈들이 이렇게 작지만 않다면 좋을 텐데. 더 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샌드킹들이 작은 이유는 용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에 맞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더 큰 사육기로 옮긴다면 몸집도
그에 따라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피라니아 수조는 이보다 두 배는 더 크고 마침 비어있어. 그걸 깨끗이 청소하고 모래를 채운다면 저희 점포에서는 설치나 시공도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줘. 크레스가 말했다. 난 손상되지 않은 네 개의 성을 원해. 물론입니다. 원은 말했다. 그들은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샌드킹을 사온 주인공은 피라니아 수조를 개조해서 그 안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가게에서처럼 전쟁을 일으키지 않자 그는 먹이 공급을 끊습니다. 그 부분을 보죠. 제일 먼저 검은 모빌들이 성이 완성되었고 흰 모빌과 붉은 모빌의 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늦게 성을 완성시킨 것은 역시 주황색 샌드킹들이었다. 크레스는 관찰을 중단할 필요가 없도록 식사 시에는 음식을 거실까지 가지고 나와서 소파에 앉은 채로 먹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실망감을 느껴야만 했다. 별일 없이 며칠이 지나면서 성들은 더 높아지고 웅장해졌다. 크레스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거나 사업상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지만 샌드킹들은 여전히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크레스는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먹이의 공급을 중단했다. 사막의 하늘에서 음식 찌꺼기가 떨어지는 일이 중단된 지 이틀 뒤 네 마리의 검은 모빌이 한 마리의 주황색 모빌을 포위하여 붙잡고는 자신들이 뭐가 있는 성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은 포로의 턱과 더듬이 그리고 팔다리를 뜯어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들이 조그만 성의 어두침침한 정문을 통해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포로가 된 모빌은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40마리 이상의 주황색 모빌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진격해와서 검은 모빌들이 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의 깊숙한 지하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모빌들에게 수적으로 압도당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공격 측은 전멸해 있었다.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놈들은 검은 모의 밥이 되기 위해 줄줄이 성 아래로 운반되어 갔다. 크레스는 희열을 느끼며 자신의 천재적인 수완을 자화자찬했다. 다음날 용기에 먹이를 넣어주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3파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흰색 모빌이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로는 전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 뒤로 주인공은 홀로그램 투사기를 이용해 자기 얼굴을 용기 내부에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네 가지 색깔의 샌드킹들은 저마다 자기 성에 그의 얼굴을 조각합니다. 이제 그는 친구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크레스는 손님들을 위해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했다. 떠들썩한 대화가 일단락되고 손님 대다수가 와인과 마약 담배에 절어 나른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그는 각자가 남긴 음식물들을 손수 큰 사발에 쓸어 담아 방문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모두 이쪽으로 오시죠. 크레스는 말했다. 여러분께 나의 새로운 애완동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발을 들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샌드킹들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 오늘을 위해 이틀 동안 굶겨놓았기 때문에 매우 전투적인 기분이 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용기 주위를 둘러싸고 크레스가 용의주도하게 준비해놓은 확대 안경을 쓰고 그 안을 지켜보는 동안 샌드킹들은 음식 찌꺼기를 놓고 실로 멋진 사투를 벌였다. 치열한 전투가 끝났을 때 죽어있는 모빌은 거의 60마리에 달했다. 최근 동맹을 맺은 붉은색과 하얀색이 먹이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크레스, 당신은 정말 구역질 나는 인간이야. 캐스 물레인이 내뱉었다. 2년 전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산 적이 있는 여자였다. 크레스는 그녀의 싸구려 감상벽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던 것이다. 당신이 초대에 응한 내가 바보였어. 혹시나 당신이 생각을 바꿔 사과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무척이나 좋아하던 귀여운 강아지를 크레스의 샌블라가 먹어치운 뒤로 그녀는 결코 크레스를 용서하려 들지 않았다. 다시는 나를 초대하지 마, 사이먼. 그녀는 사람들이 한바탕 폭소를 뒤로하고 함께 왔던 새 애인과 함께 저택 밖으로 걸어나가 버렸다. 파티에 참석한 가게 종업원이
샌드킹에게 먹이를 충분히 주고 있냐고 묻자 그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자 종업원은 먹이를 충분히 줘야 한다며 성에 새겨진 당신의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원은 체념한 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코트를 입으며 못마땅한 눈길로 한 번 더 크레스를 바라보았다. 얼굴을 보시죠, 사이먼 크레스 씨. 경고하는 듯한 말투였다. 당신의 얼굴 말입니다. 그러고는 방에서 나갔다. 이 말에 당혹감을 느낀 그는 용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성들을 관찰했다. 얼굴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확대 안경을 재빨리 찾았었다. 확대 렌즈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알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성벽에 새겨진 그의 얼굴 표정들은 조금 변한 것처럼 보였다. 미소가 약간 일그러져서 일종의 아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나 이것은 매우 미묘한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변화했다면 말이다. 결국 크레스는 그것을 자신의 암시를 받기 쉬운 성격 탓으로 돌렸고 앞으로는 더 이상 잘나워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것에 아랑곳 않고 주인공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샌드킹들에게 전쟁을 시키고 다른 곤충이나 모래거미, 뱀, 검은새 등 동물과 싸움을 시키고 내기를 겁니다. 물론 샌드킹들이 이기죠. 그러다 식당에서 예전 예인을 만나는데 그녀가 당장 샌드킹을 없애라고 경고하고 그 뒤로 곧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물론 그는 뇌물을 써서 사건을 무마하죠. 화가 난 그는 샌드킹의 전투 장면을 녹화해서 옛 애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성에 새겨진 자신의 모습이 악이 가득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화를 냅니다. 그 부분을 보죠. 성벽에 새겨진 얼굴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볼은 돼지처럼 부풀어 오르고 입가의 미소도 음흉하게 그지없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사육기 주위를 돌며 다른 성들도 살펴보았다. 모두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기괴하고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주황색 샌드킹의 성에 새겨진 것은 언제나 그렇듯 세부 묘사가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괴물 같고 조야한 인상을 주었다. 잔인하게 일그러진 입과 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쾌한 눈동자. 붉은 샌드킹들은 악마적이고 경련하는 듯한 미소를 표현해 놓고 있었다. 입술 끄트머리가 미묘하게 야비한 느낌으로 일그러져 있다. 크레스가 각별히 편애하는 흰놈들조차도 잔인하고 우매한 신의 얼굴을 새겨놓고 있었다. 사이먼 크레스는 격분을 못 이긴 나머지 술잔을 집어던졌다. 니깐 놈들이 감히!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 일주일쯤 굶어봐, 이 빌어먹을 버러지 놈들. 이제는 쇳소리를 내고 있었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그러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방에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잠시 뒤에 돌아왔을 때는 골동품인 철제 투척검을 쥐고 있었다. 칼날의 길이는 1m에 달했고 칼끝은 아직도 날카로웠다. 크레스는 미소 지었다. 용기 위로 기어 올라가서 덮개를 옆으로 조금 밀쳐냈다. 사막의 한쪽 구석을 개방하는 동시에 그 자신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뒤에 몸을 아래로 기울여 하얀 샌드킹의 성을 칼로 콕 찔렀다. 칼을 앞뒤로 마구 휘저으며 탑과 누벽과 내벽을 파괴한다. 모래와 돌이 무너져 내리며 기어오르던 모빌들을 묻어버렸다. 샌드킹들이 만든 오만하고 모욕적인 캐리커처는 그가 손목을 한번 눌리는 것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는 모의 지하방으로 통해 있는 어두운 성문 입구에 칼끝을 들이대고 힘껏 찔러넣었다. 작게 철퍽거리는 소리가 나며 칼끝에 저항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 하얀색 모빌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쓰러져 버렸다. 크레스는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고 칼을 잡아 뺐다. 모가 정말로 죽었는지 궁금해서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칼끝에는 축축하고 끈적이는 것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켜보는 중에 하얀 샌드킹들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하고 완만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다. 크레스는 덮개를 원위치로 밀어놓고 다음 성을 향해 가려다가 무엇인가가 손을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마구팔을 흔들며 기어오르는 샌드킹을 털어냈다. 그것이 융단 위로 떨어지자 구두 뒤꿈치로 마구 밟아 으깼고 모빌이 완전히 죽은 뒤에도 한참 동안을 그렇게 짓이기고 있었다. 아까 밟았을 때는 우두둑 소리가 났다. 크레스는 몸을 떨며 황급히 용기를 밀봉했고 곧장 샤워실로 달려가 몸을 자세히 검사했다. 벗어 던진 옷은 삶아서 소독했다. 와인을 연거푸 몇 잔 들이킨 뒤에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기껏 샌드킹 한 마리에 놀라 자빠진 자신의 행동이 좀 창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사육기의 뚜껑을 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앞으로 그 덮개는 영구히 닫힌 채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놈들에게도 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머리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희죽 웃으며 사육기로 다가가 습도 조절 장치를 조금 손보았다. 그가 와인잔을 든 채로 소파에서 골아떨어졌을 때 샌드킹의 모래성들은 폭우로 인해 무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옛 애인이 집에 쳐들어와서 해머로 샌드킹이 남긴 수조를 부숩니다. 캐스가 또다시 해머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물 같은 미세한 금들이 생겨났다. 크레스는 그녀가 세 번째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해머를 들어올린 순간 몸을 날려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다. 해머를 놓친 그녀는 크레스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 그러나 크레스는 그녀를 뿌리치고 그녀의 발을 깨물었다. 피가 흘렀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거울로 가서 네 모습을 봐, 사이먼. 그녀는 음울한 어조로 말했다.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당신의 그 애완동물하고 똑같은 모습이군. 내 피맛은 어때? 나가! 그는 어젯밤 쓰던 투척검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집어들었다. 꺼지란 말이야! 그는 자기 말을 강조하듯이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다시는 사육계 가까이로 가지마! 캐스는 조롱하듯이 웃었다. 당신이 나를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해머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크레스는 절규하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긴 철제 칼날은 그녀의 복부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캐스 물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러고는 칼을 내려다보았다. 크레스는 훌쩍이며 뒤로 물러섰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 난 단지... 캐스는 칼에 꿰뚫린 채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다. 이 괴물! 입이 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렇게 내뱉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는 칼이 꽂힌 채로 몸을 획 돌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사육기로 돌진했다. 이미 금이 가있던 벽이 마침내 박살이 났고 캐스 뮬레이는 쏟아져 내리는 플라스틱과 모래와 진흙 밑에 파묻혀버렸다. 크레스는 히스테릭한 신음을 내뱉으며 소파 위로 뛰어올라갔다. 거실의 흙더미 속에서 샌드킹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캐스의 몸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놈들은 주저하면서도 카펫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몇 마리가 또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샌드킹이 집결하는 광경을 보았다.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사각대형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운반하고 있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번들거리는 물체를. 그들이 머리통만한 날고기 덩어리. 그들은 그것을 사육기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맥박치고 있었다. 크레스는 거실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다. 그렇게 도망갔다가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샌드킹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검은 샌드킹들이 성에서는 흑요석이 반짝였고 모빌들은 그 주위에서 우글대며 수리와 증축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탑은 크레스의 허리께까지 이르렀고 그 표면에는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한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접근하자 검은 모빌들은 재빨리 작업을 중단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두 개의 밀집대형을 짰다.
뒤를 흘끗 돌아보더니 다른 놈들이 그의 퇴로를 차단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기겁하며 삽을 떨어뜨리고는 몇 마리의 모빌들을 구두로 밟아 으깨며 전속력으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붉은 샌드킹들의 성은 수영장 벽을 타고 뻗어 올라 있었다. 모는 모래와 콘크리트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구멍 속에 안전하게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다. 크레스는 그들이 바위 굼벵이와 커다란 도마뱀을 성 안으로 운반하는 광경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그가 수영장으로 가자 무엇인가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왔다. 밑을 내려다보니 모빌 세 마리가 그의 다리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기겁하며 그것들을 손으로 떨쳐낸 뒤 짓밟아 죽였지만 다른 놈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들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가 컸고 어떤 놈들은 거의 그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까지 자라 있었다. 그는 도망쳤다. 가까스로 안전한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 뒤로 문을 닫고 서둘러 자물쇠를 잠갔다. 이 집은 해충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안전할 것이다. 독한 술을 한 잔 마시자 신경이 좀 가라앉았다. 그래, 독약도 그놈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했다. 잘라오는 그에게 모는 아무거나 먹는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역시 살충제를 써야 할 것 같았다. 크레스는 술을 한 잔 더 넉넉히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외피를 입고 살충제통을 등에 둘러맨 뒤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샌드킹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색깔의 군대가 그와 대치했다.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 빌어먹을 모들은 바위군뱅이처럼 새끼를 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놈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저택 주인은 꿈틀거리는 모빌의 바다였다. 크레스는 호수를 들어 올리고 방어쇠를 당겼다. 잿빛 안개가 제일 가까운 쪽에 도열해 있던 샌드킹의 일단을 뒤덮었다. 호수를 쥔 손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움직였다. 살충제 안개가 내려앉을 때마다 샌드킹들은 심하게 몸부림치더니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크레스는 씩 웃었다. 역시 그의 상대가 못되는 것이다. 그는 호수를 홀을 그리듯이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검은색과 붉은색 모빌들의 시체 너미를 넘고 자신있게 발을 계속 내디뎠다. 샌드킹 군단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크레스는 그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 모를 향해 전진을 계속했다. 갑자기 후퇴가 멈췄다. 천여마리의 샌드킹이 한때가 되어 노도처럼 그를 향해 몰려왔다. 물론 이 반격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전방을 향해 크게 원을 그리듯이 살충제의 검을 휘둘렀다. 그들은 그에게 계속 달려들었고 차례로 죽어갔다. 그러나 그중 몇 마리는 안개의 벽을 돌파했다. 동시에 모든 곳에다 살충제를 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빌들이 그의 다리로 기어 올라와서 강화 플라스틱제 외피를 물어 뜯고 있었다. 그래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는 기어오르는 샌드킹들을 무시하고 계속 살충제를 뿌려댔다. 그때 어깨와 머리 위에 가벼운 충격이 왔다. 크레스는 경련하듯이 몸을 돌려 위쪽을 쳐다보았다. 저택 정면이 샌드킹들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수백 마리가 넘는 검은색과 붉은색의 모빌들이었다. 그놈들이 공중으로 몸을 던져 그의 머리 위에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 마리가 플라스틱제 안면 덮개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을 미친 듯이 떼어내 버리기 직전 그놈의 아가리가 크레스의 눈을 핥으려는 듯이 딱딱거렸다. 크레스는 마구 호수를 휘두르며 공중으로, 집으로 살충제를 난사했다. 이제 집 앞에 붙어있던 샌드킹은 전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상당한 양의 살충제 안개를 들이켜고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는 계속 쿨럭거리면서도 살포를 멈추지 않았다. 저택 앞쪽을 일수한 뒤에야 크레스는 등 뒤로 주위를 돌렸다. 놈들은 아직 그의 주위에, 그의 몸 위에 달라붙어 있었다. 수십 마리의 모빌들이 몸 위를 기어다녔고 수백 마리 이상이 동료와 합류하기 위하여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자기 몸에도 살충제를 뿌려야 했다. 바로 그때 호스의 분사가 갑자기 멈췄다. 크레스의 귀에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마자 그의 어깨뼈 사이에서 독성을 가득 품은 안개가 구름처럼 솟아올라
전신을 감싸고 숨을 막히게 했다. 눈이 사는 듯이 아파오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손으로 호수를 더듬자 죽은 샌드킹들이 가득 잡혔다. 호수는 잘려있었다. 놈들이 찢어발긴 것이다. 살충제의 장막에 에워싸인 탓에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비명을 지르다가 샌드킹을 몸에서 마구 떨어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화염방사기와 폭탄을 들고 찾아온 전문가들도 모두 샌드킹의 희생양이 됩니다. 절망한 그는 결국 샌드킹을 산 가게 종업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당신 탓입니다. 샌드킹들을 잘 기르면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예의 바르게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굶주림과 고통으로 그들을 뭔가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당신은 그들이 신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당신 때문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그 흰색 모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입힌 상처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발광했을지도 몰라요. 행동이 정상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세요. 모빌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레스, 잠시 휴면기에 들었을 뿐입니다. 예전에 외골격을 벗으면 더 커진다고 말해준 적이 있죠. 보통은 당신 것에 비해 더 일찍 허물을 벗습니다. 또 유사 곤충 단계에 있는 샌드킹이 그렇게 크게 자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백색 모를 불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당신의 샌드킹이 지금 행하고 있는 변태입니다. 모는 자랄수록 점점 지능이 발달됩니다. 초지각력도 더 강해지고 의식도 더욱 세련되고 야심적이 되어갑니다. 갑각으로 덮인 모빌은 모가 작고 지각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쓸모가 있지요. 하지만 이제 모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유능한,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모빌인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모빌은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샌드킹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정확한 모습에 관해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는 각자의 필요와 현재 욕구에 따라 모빌을 디자인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발 동물이고 네 개의 발과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보는 엄지손가락들을 가지게 됩니다. 고도로 정교한 기계를 만들고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개개의 샌드킹들에겐 지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의 지각은 발달합니다. 정말로. 그레스는 입을 벌리고 화면에 나타난 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의 일꾼. 그는 가까스로 입을 떼었다. 지난번에 여기로 와서 사육기에 그놈들을 설치했던 잘라워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쉐이드입니다. 쉐이드는 샌드킹이었어. 크레스는 멍하게 되풀이했다.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한 탱크 분량의 쉐이드 새끼를...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워가 말했다. 제1단계의 샌드킹은 새끼라기보다는 정충에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 수는 전쟁에 의해 조절됩니다. 100마리 중 약 한 마리만이 제2단계에 도달합니다. 쉐이드처럼 제3단계인 최종 형태에 도달하는 것은 1000마리에 한 마리 정도일 겁니다. 완전히 성장한 샌드킹은 조그만 모에 대해서 아무런 감상이나 미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얼마든지 있고 모빌들은 해충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이야기는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 하얀 모는 곧 완전한 지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놈은 당신을 중화하고 있는 데다가 굶주린 채로 깨어날 겁니다. 변태에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알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 크레스는 말했다. 내 에어컨은 부서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것은 시동을 걸 수가 없고 난 그것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도 몰라. 나를 데리러 여기로 와줄 수는 없을까? 알겠습니다. 워가 말했다. 쉐이드를 데리고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스가르드에서 그곳까지는 2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그 미친 샌드킹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당신에겐 두 발이 있으니까 걷는 겁니다.
가능한 한 동쪽을 향해 멀리 가십시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곳은 황폐한 벌목이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찾는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당신도 샌드킹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 사이먼 크레스는 말했다. 잘 알았어. 통화가 끊어진 뒤 그는 즉각 문을 향해 나갔다. 반쯤 왔을 때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퍽 튀는 소리와 쫙 갈라지는 소리를 섞어놓은 듯한 소리였다. 모빌 하나가 갈라지며 열렸다. 노란빛이 도는 핑크색에 피로 물든 네 개의 작은 손이 갈라진 틈에서 나타나 필요 없게 된 껍데기를 옆으로 밀쳐내기 시작했다. 크레스는 달리기 시작했다. 더위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구릉지대는 건조했고 바위투성이었다. 저택에서 도망쳐 나온 크레스는 가능한 빨리 달렸다. 곧 옆구리가 아파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면 천천히 걷다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그는 땡볕 아래에서 걷다가 뛰었고 뛰다가 다시 걷곤 했다. 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그는 워와 쉐이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은 집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죠. 다음 언덕의 정상에 오르자 앞쪽 멀리 집 같은 것이 보였다. 그의 저택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쨌든 저곳에 가면 안전하다. 먹고 잘 수도 있고 말이다. 크레스는 환성을 지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음식과 영양분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배고픔 때문에 위가 몹시 쓰렸다. 그 집을 향해 언덕을 뛰어내려가던 그는 팔을 마구 휘두르며 주인을 불렀다. 이제 햇빛은 거의 쓰러져 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황혼을 등진 채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봐 거기 너희들! 그는 외치며 달려갔다. 도와줘! 도와줘! 그들도 그를 향해 달려왔다. 크레스는 갑자기 멈춰섰다. 안 돼! 그가 소리쳤다. 오지마! 오면 안 돼! 안 돼!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풀 위에서 미끄러졌다. 다시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쉽게 그를 붙잡았다. 튀어나온 눈과 거무칙칙한 주황색 피부를 가진 끔찍한 꼬마들이었다. 크레스는 마구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몸집은 작았지만 각자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다. 크레스에겐 팔이 둘 뿐이었다. 그들은 그를 집으로 운반해 갔다. 부서지기 쉬운 모래로 지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한 집이었다. 다만 문은 상당히 컸다. 그 내부는 어두웠고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사이먼 크레스를 절규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다른 것들. 집에서 기어나와 그가 운반되는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작은 주황색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들 모두가 사이먼 크레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